펀드 됐습니다. 아! 아! 맞아, 맞아. 근데 한편 팬분들의 말로는 더블 플레이를 막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었다. 진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 안녕하십니까. 신나게 박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떡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야구의 신의 시즌이고, 이제 야구의 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또 모셨습니다. 제가 모셨습니다. 어떤 선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끝내주는 남자? 아, 끝나! 아. 그러면 한번 모셔볼까요? 한번 준비곡 네. 한번 해주세요. We are, we are, 정대! 정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KT 위즈 외야수 배정대입니다. 아, 요즘에 어쨌든 이제 한국 시리즈가 이제 끝나고 근황은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가요? 조금 이제 쉬다가 이제 운동 살짝 들어가가지고 좀 회복 운동 좀 하고 있고. 제가 또 인스타 마팔하고 있어서 훔쳐보는데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더라고. 그 통증 네, 완화에 이제 좀 좋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회복 운동 하는데 좀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배정대 선수한테 시즌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는데 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특별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짤짤짤 짤보기. 첫 번째 보겠습니다. 번지 됐습니다. 아! 야, 너무한 거 아니야? 표정이 나 해봐줘. 아, 이 표정, 이 표정 뭐야? 이 약간 좀 지금 내가 뭘 한 거지? 아니면 약간 이 웃음기 표정. 이 번트를 대고 보통 요 정도 스피드로 공이 떴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3학년도 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고민한 게 느껴져. 아, 맞아, 맞아. 근데 한편 팬분들의 말로는 더블 플레이를 막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었다. 나 혼자 전술이었다. 네, 그건 이제 본인 얘기 들어봐야 돼. 왜냐면 이건 어디서도 풀어주지 않았거든요. 진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니, 못 피한 거예요. 아 진짜로? 못 피한 거고 모습 자체는 제가 일부러 헤딩한 것처럼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요? 근데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고 아 진짜로? 이제 번트를 댔는데 공이 떴어요. 그래서 머리 앞에 있는 거예요. 뛰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게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의도는 좀 피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거 누가 봐도 그 거의 손흥민급 헤딩슛 아닙니까? 지금에서는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약간 번트를 지금 잘 못 대거든요. 번트를 왜 못 대지? 이런데 이제 들어갔는데 머리 맞으니까 약간 웃기면서도 약간 웃음 참으면서도 약간 두 가지의 약간 그런 생각이 공존했던 약간 그런 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딱 해가지고 약간 터미네이터처럼 이게 케이팝 캐치라고 해가지고 지금 핫해요. 케이팝 캐치. 저 이거 이거 라이브로 봤거든요. 아 그래 그래? 새끼 뭐야? 아니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서지나? 이때 비가 아마 왔었을 거예요. 잔디가 되게 촉촉했어요. 촉촉했어. 슬라이딩을 딱 하는 순간 너무 잘 미끄러지는 거야. 약간 이러면서 딱 잡고 이거는 평범하게 할 수 없겠다. 딱 해가지고 딱 이거 딱 이제 멈춰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진짜?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공을 잡고 그냥 네, 약간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 짤을 왜 준비했냐? 이제 배정대 선수가 중계 화면에 잡히는 비율이 조금 높다고 해요. 근데 그 중계 화면 잡힐 때마다 세레머니 아닌 세레머니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잡히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좀 일부러 이거 카메라를 의식해서 하는 건지 아마 그때 그 관중분들이 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일부러 약간 지금 관중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마 약간 근데 있으면 어떡하지?
좀 이런 세러머니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스타성의 일환인데 그쵸?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좀 있나요? 그라운드에 나가고 뭔가 좀 짜릿한 느낌을 이제 받고 팀이 이기고 이러면 그냥 저도 모르게 뭔가 아, 좀 표현이 되는구나. 네, 뭔가 액션 같은 게 조금 커지면서 약간 이런 제스처가 나와.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런 건 또 팬분들도 이제 보는 하나의 또 재미가 있으니까. 규식이도 뭐 선수단을 할 때 뭐 세러머니 많이 하는 편. 아 근데 관중이 없었구나. 다음 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궁금한데. 아 어디까지? 앞에 대형 형이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일단 보세요 끝까지. 아 이게 KTG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짤인데 이걸 왜 한 거고? 이 상황이 어땠는지, 누굴 따라한 건지. 저는 또 이제 그것도 있어요. 선수들 폼을 웃기려고. 네, 그건 이건 맞아요. 이거는 진짜 팀 분위기 웃기려고. 아, 좀 네, 재밌게 그냥. 약간 재밌게 하려고, 진짜 장난치려고 이제. 1번은 그 이대형 선배 이제 약간 폼 따라했고 두 번째는 장성우 근데 이제 조금 더 제가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리듬 타는 그냥 그 느낌이 이제 약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럼 혹시 이제 우리가 짜를 요정도 기억에 남는 뭔가 해프닝이 또 있나요? 그 중에 한 개만 아 한 개만? 진짜 한 개 이거는 한번 진짜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면 그냥 그래 넘어진 거 그냥 오래 딱 했으니까 제가 아마 하나전이었을 거예요. 행운의 안타를 이제 치고 나서 1루 베이스를 돌다가 넘어졌어요. 그때도 살짝 바로 베이스 안 잡고 조금 누워있었거든요. 그때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 베이스 러닝의 기본은 이제 여기를 밟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발이 네. 근데 이제 타구를 보다가 제가 베이스를 여기를 밟은 거예요. 여기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이제 미끌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웃긴 거예요. 스스로 알죠? 뭔가 약간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 그냥 자신도 모르게 슬로우 모션 약간 되는 듯한 느낌. 넘어진 거예요. 나 왜 넘어졌지? 너무 웃긴데? 그러다가 이제 베이스 다시 혼자 그냥 내가 생각해도 너무 웃겨. 이제 해프닝들이 야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이제 뭐 그 선수만 아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오늘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준비를 해 특별 코너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배정대 선수의 시즌 토크 를 조금 해볼 텐데 초반에 시범경기를 하면서 이제 부상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의도치 않게 또 이렇게 대도를 맞게 됐는데 그때 좀 심정이 어떠셨는지. 제가 이제 3년 연속으로 이제 144경기 연속 출장을 하면서 그런 144경기 연속 출장에 대해서 저한테 주는 뭔가 큰 지지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 자신에게 그냥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시즌 앞서서 한 2일인가 3일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대졸은 그쵸? 조금 이제 타이적인 게 좀 있기 때문에 더 심적으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6월달에 복귀를 했는데 초반에 복귀하자마자의 성적이 조금은 부진을 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기에 왜 초반 초반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는지. 솔직히 몸 컨디션이 정상적이진 않았고요. 이제 운동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뭔가 배트를 잡는 감각이 감각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네네. 성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 네. 내가 기량이 떨어지면 내년에라도 은퇴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좀 단단하게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부터 배정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초반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어떻게 잡게 됐는지.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선수는 야구를 매일 해야 돼요.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매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컨디션을 찾으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감독님께서 저를 계속 내보내주셨어요. 믿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독님. 아무튼 자신감을 좀 잃어버렸었지만 또 금방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 금방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네. 또 배정대 선수가 혼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게 주변에서 선배님들이나 이제 보기에는 곧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도 또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초반에 정말 KT가 좀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10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결국에 시즌을 2위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히게 배정대 선수의 복귀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KT 팀이 성장을 했는데 팀이 2위 하는데 본인의 얼마 기여도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지분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T도 좀 슬로우 스타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냥 운이 좋은 때 제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도 주변에서는 좋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너가 와서 좀 잘 잡아줘서 더 올라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동료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느끼는 그런 든든함 그리고 이 선수의 퍼포먼스 상관없이 함께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팀이 성장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포스트 시즌에 관련된 질문을 해볼 텐데 아 포스트 시즌 1차전에 9회 말에 초구 말롬런을 쳤어요. 그때는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뭐 놀이동공이 온 건가? 말로가 이제 되는 순간부터 어차피 점수 차이도 있고 무조건 저한테 직구를 던질 것이다 초구에. 아. 무조건 직구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가운데만 치자 약간 생각을 하고 쳤는데 좋은 결과로 이제 아 근데 제가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자마자 아 잘은 맞은 것 같은데 갈까? 아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것도 얘기하기에 이제 좀 앞서서 4회에 이제 수비에서 약간 실수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게임이 약간 그때 좀 넘어갔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홈런 치고 나서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살면서 친 홈런 중에서 말로 홈런이지만 기쁘지 않은 약간 홈런이었다. 약간. 그렇구나. 또 이게 진짜 선수들의 그 디테일한 심리는 진짜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거. 야신야덕. 3차전에 결승 홈런을 쳤습니다. 네. 근데 이날 경기 MVP는 고영표 선수가 가져갔는데 솔직히 MVP 받으면 이거 판넬 들잖아요. 내가 만약 거기 섰다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참 그게 맛이 좋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와일드카드 때 했었어요. 딱 들고 있는데 아 이게 맛이 좋더라고요. 제가 받고 싶었어요. 받고 싶은 건 솔직히 사실인데 일단 선발 투수가 해주는 그 역할이라는 게 그런 무게감도 정말 다르고 물론 제가 2점 이제 결승 홈런을 치긴 쳤지만 그 영표 형이 그 6회까지 그런 피칭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제 다시 리버스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그치,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받을 것 같았어요? 치고 나서는 오늘 MVP다 오늘 MVP다 했는데 영표 형이 6회까지 딱 던지는 거예요. 힘들겠다. 힘들겠다. 솔직히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죠. 재밌다. 네. 플레이오프 4연승 후 한국 시리즈 1차전까지 이기게 됩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는지. 저희도 첫 경기를 할 때 몸이 약간 조금 덜 풀려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단 말이에요. LG 선수들도 지금 그런 느낌이겠구나. 오히려 초반에 다 약간 해야겠다. 이렇게 많이 때려 놔야 된다. 그래서 1차전 딱 이긴 거예요. 적인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아 이거 단기전은 모른다. 우리 우승할 수 있다. 약간 그런 팀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죠. 하지만 1승 3패로 이제 5차전 경기 9회 초 투아웃에서 이제 마지막 타석에 들어갔잖아요. 마음 어땠습니까? 그때도 이제 경기가 LG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시합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타석에서는 경기를 끝내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타석에 임했어요. 근데 물론 제 타석에서 경기가 끝나게 됐는데 주먹으로 쳤지 그냥. 약간 그런 걸로 임했었어요. 저는 그런 막 끝내지 않겠다 했는데 끝내지 않겠다. 끝났을 때는 아니 끝났는데 이제 이게 되게 웃기게 뭐야. 어쨌든 그래도 치고 나서 안 뛸 순 없잖아. 아, 그치, 그치. 무조건 아웃이긴 한데 뛰었어요. 뛰었는데 LG 애들이 여기서 겁나 뛰어오는 거야. 막 물려 들려.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 아, 롱팬이 이거. 이러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 이러고 있었어요. 나 치고 나서 뛰다가 얘 가려고.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그 현장에 진짜 실제로 거기 있었던 거니까 장난 아니었어.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올 시즌 돌아보면 본인에게 점수를 준다면 만족도 이런 거 나누고 싶어요. 가을 야구로만 봤을 때는 10점 주고 싶고요. 가을 야구로 봤을 때는 되게 그런 OPS를 찍어본 적도 없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주고 싶고 이제 그냥 시즌으로만 봤을 때는 6점? 왜냐면은 제가 경기를 좀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감점 요소가 되게 크고요. 그리고 경기를 많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안타도 많이 못 쳤을 거고 타점도 많이 못 했을 거고 득점도 많이 못 했을 거고 그런 부분이 됐으면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게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점을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배정대 선수의 시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야구의 신에 대한 이제 특화돼 있는 루틴 그런 훈련 방법 이런 것도 이게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야구장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케이. 아 근데 나 타구가 진짜 시즌 때 타는데? 아 시즌 들어가겠습니다 시즌. 아.